안녕하세요. 우리요. 넬대로 우려내는 곰탕 같은 가수. 아주 요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아주 더욱더 깊이 우려지고 있는 곰탕 가수 홍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의상 뭐 곰탕처럼 색깔을 입고 왔군요. 곰탕집 사장님 같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송가인 씨도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블리 송블리 송가인이어라. 네, 좋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주인공은 정미애 씨. 네,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슈퍼맘 뮤스트로선 정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들 좀 먼저 할까요? 네. 혹시 상반기 콘서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지역과 그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지역은요, 그 목포거든요. 목포, 네. 네. 다들 다른 멤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 비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태풍이 와가지고 당일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헛걸음 하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공연을 그럼요. 했죠. 했죠. 네, 약속을 지켰으면 정말 어떻게든. 감사하게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또 기억에 남는, 네, 또 있어요, 저 형님. 또한 목포가 제가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포에서 금이 환향하는 느낌으로 좀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저 목포의 딸, 네, 성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또 기억에 남는, 네, 지역 있으면 또. 아무래도 네. 본인의 고향인 다 고향에서 추억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광주의 딸인데요. 광주 갔을 때 많은 환영을 받아서 너무나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수경 씨는 기억나는 동네 없어요? 네. 기억나는 도시,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첫 번째 콘서트였던, 네, 저는 서울 콘서트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응원해주시고 즐겨주셨던 첫 번째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송가인 씨. 네. 저는 광주 콘서트, 네. 6시 공연이 그때 가장 텐션이 좋았던 때라고 생각했어 가지고, 네. 근데 정말 방방 뛰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큰 감동을 받았군요. 네. 네. 백영 씨도 있어요? 네. 아, 저는 아무래도 저의 고향이 수원이 기억이 남는데, 제가 이제 또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또 이렇게 큰 공연에 쓴 거를 이제 또 가족들이 많이 보게 돼가지고 약간 좀 감동을 많이 먹었던 그런 좀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동을 드셨어요. 네, 많이 먹었어. 네, 잘 드시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을 또,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상반기 콘서트와 이제 하반기 콘서트로 나뉘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하반기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이 상반기가 좀 차별점이 있다, 이건 좀 다르다, 이런 건 있나요, 여러분? 아무래도 각자의 신곡들이 또 나왔으니까 이번 트로트 뮤스트롯에서는 이제 신곡들을 각자 다 보여줄 무대가 있죠. 네. 네, 또 다른 점. 네. 새로운 콜라보 무대를 많이 선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새로운 콜라보요. 네, 기존에 저희가 알던 뭐 콜라보는 뭐 송가인, 김소유, 네, 또 홍자, 김나희 등등, 네, 많은 콜라보 있었는데 새로운 콜라보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군요. 자, 두 번째 질문, 네, 바로 수갱 씨의 솔로. 예, 계획? 네. 네. 솔로 계획은 지금 늘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미스트롯의 맏언니다 보니 저희를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선배님들 곡으로 이슈는 됐으나, 너희들의 히트곡이 없지 않냐, 이런 이렇게 직설적인 경우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새로운 곡을 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동생들의 좋은 곡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희 미스트롯에서 나오는 앨범들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홍자가 질문에,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은, 저희가, 진짜 무명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달아올라서 인기를 끈 친구들이 아니라 오랜 무명 시간 동안 자기만의 내공을 정말 뚝배기가 늦게 끓듯이 천천히 자기 내공을 쌓아가면서 미스트롯이라는 좋은 기회로 빛을 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 주시는 팬분들도 늦게 끌어오른 만큼 사랑이 늦게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미스터걸들을 뚝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달아올라서 천천히 식겠다라고, 네. 저희가 또 다 구수하잖아요, 네. 네. 뚝배기 지금 솔로 앨범 준비는 잘하고 있죠? 네, 뚝배기처럼 천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네, 하유미 씨에게 했습니다. 네, 트롯 여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네, 기분이 어떤지. 네, 노래도 반응이 좋고, 네. 네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정말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게,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보통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좀 꿈을 포기하는데, 저를 통해서 조금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 손을 들으시면은 네. 마이크를 드리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마이크, 네, 바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자님께. 네, 정말 이것도 궁금한 거 있는데, 그, 12월 24, 25일에 공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패를 부르나요? 네, 저희가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보려고. 아, 트로트를 불러요? 아니면 그냥, 머레 캐리 노래 불러요? 그건 아니죠? 네. 뭐 세나 크로시스 커밍 투 다운 뭐 이 정도. 네. 뭐라고요? 약간 좀 베트남 어였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동남아식의 발음이었네요. 네. 자, 또 질문을 네 받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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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가인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그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좋아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악플이 뭐 사람인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보긴 하지만 그래도 악플보다는 선플, 좋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글들로 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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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가인 씨가 네, 얘기해 주세요. 미국 투어 네, 가는 거에 대해서. 네. 한번 누가 대표로 네. 해주세요. 미국 가는 것도 좋아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노래 들려주고 싶다고. 네, 하와이가 가장 기대되는 곳인데. 네.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외에서도 교포분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 나라에서도 우리 것을, 또 우리 음악을 또 좋아해 주고 찾는다는 게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대단한 네. 일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송가인 씨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네. 차트 1위라고 있는 MC몽의 인기라는 노래에 송가인의 피처링이 있어요. 실수도 있지만 네. 네.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송가인? 네. 처음에 음악을 듣고 노래만 듣고 정말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각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들어서 아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악을 우리 전통 음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 참여한 결과 또 음원 차트에서 또 시간 계속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음악적으로만 봤었고 그 음악이 또 대중들에게 또 널리 알려지고 많이 듣게 되고 부각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음악이니까 네. 제목대로 된다고 인기를 끌고 있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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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목이 보면 인기인데 앞에 가사가 위기패기 인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기패기 네. 인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송가인 씨가 국악인으로서 네, 음악적인 요소를 보고 참여했는데 송가인 씨의 이야기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국악을 또 듣고 있어요. 그 얘기는 MC몽 씨의 그 노래 들으면은 송가인의 부분이 그 국악적이니까 국악을 아닌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좋습니다. 가인 씨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저도 지금 콘서트 앞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 신곡 발표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로 보답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영상 예능 많이 오셨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또 뭔가 또 하나 해드려야 돼요. 네, 미애 씨가 짧고 굵게 신곡 한 소절 들려주세요. 그래요, 이왕이면 네. 짧고 굵게. 짧고 아니요 그냥 편하게. 네. 이리 퍼와도 내 사랑 꿀맛 같은 내 사랑. 네, 그래서. 아 좋다. 아 좋다. 맞아, 꼭 보러 가야 돼요. 이 노래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녀들이 네, 두 번째 제 공통일 때는 신곡 얘기도 하고 디노씨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뿌듯하고 많은 네, 인기를 받고 있군요. 자, 끝인사는 홍대씨가 여기 계신 분에게 끝인사 주면서 모든 제 공통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저희 미스트롯 멤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쁜 기사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하던 대로 해볼까요 또? 네. 저희는 미스트롯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정말 이제.